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겠고요.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센스 있는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지방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은 짙은 안개로 인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남동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내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지방, 충청과 호남 일부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씨 관리에도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청주와 전주, 광주 24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